아침 곁에 그 만날 시간을 그 요소로 잡은 것은 지난 우리가 그 성전도 갔을 때는 5장까지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이렇게 가 선택을 했는데 특별히 그 요소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이 전쟁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교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각별히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자막하게 주님이 교훈하신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셨는데 여기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아니면 이 전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죠. 세상과의.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또 많은 그런 그 악령과의 싸움에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우리가 때때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실제로 왜냐하면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이것은 주님이 내 대신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6장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그 당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는 무슨 성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으로 전에 작년에 교제했던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묻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칼을 차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작년 걸 반복해 보자면 당신은 아군이요 적군이요 물어봅니다. 적을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늘의 군대 장관과 땅에 있는 군대 장관이 딱 만났을 때 땅에 있는 군대장인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가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그건 지금 죄와 타락으로 무너뜨릴 성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고 고개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야 너무너무 싱겁다.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여호수아의 신발 하나 벗겨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종들은 주인 앞에 신발을 벗고 섬깁니다. 주인이 오면 종들은 신발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주인의 발을 씻기고 대야에 물을 들어서 주인의 발을 씻고 수건을 닦아서 안내합니다. 철저하게 종들은 주인 앞에
신발을 벗고 섬기는 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신을 벗긴 것은 여호수아야 네가 네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아니야, 그것은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너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라. 이걸 교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일 따름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니라.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대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곱 바퀴를 돌아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만 하지 말고 일곱 번을 돌아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는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소리 질렀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승리에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했을 때 그가 이제 여리고가 무너뜨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불가능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아니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 성들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들입니다. 그들의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임을 오늘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는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종이니까 내 말대로 순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와서 지금 뭐라고 우리가 하면서 모였습니까?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삽시도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곳에 가라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너희는 무너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여기까지 명령했을 때 예, 주님 이제부터 내가 무너뜨릴게요. 내가 무너뜨린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를 두드려도 그것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 만나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일곱 번 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머지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교에 돌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가 할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도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렀다고 하는 말은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그 여리고 도성들을 돌겠습니다. 이제 이 강팍한 마음의 도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시오.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휘둘거리면서 놀랬죠.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부녀 회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주무시고 계시는 자매님들에게 왜 부녀 회장의 말도 안 듣고 저 방을 썼냐고 말을부터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남궁불락의 요새가 어제 저녁에 또 아직도 안 무너뜨리진 남궁불락의 요새가 또 있구나. 나는 여기 와서 다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님도 만나고 노회장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서 그래서 내가 항상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부녀회장도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걱정 없어. 이장님에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끝났는데 됩니다. 그 말을 믿고 그냥 갔더니 아 마지막 남궁불락 요새가 또 남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오다 보면은 최고 말단 사원까지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 부녀 회장님도 끝발이 좋아가지고 딱 이것은 내 것이라고 딱 지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다면 그냥 꿀밥을 한 대 먹이고 싶죠. 우리가 도와주러 왔는데 지금 이게 뭔 짓이야 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죠. 예, 부녀 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된 줄 알 때 마음이 상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저께 딸이 아빠를 왜 부녀 회장도 안 만나가지고 거기서 와서 뭐라고 하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가 부녀 회장까지 만나는데 그건 네가 해. 네가 해.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 뭐 깨스비도 내놓으라고 뭐 어쩌고 그래서 준다고 그래 했어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됐어. 근데 왜 전화했어. 그건 네가 할 일이지.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남궁문락의 여리고들은 우리가 만나는 첩첩산중으로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린다 말고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내 마음에 내가 세상적인 용어를 조금 쓸게요. 벨이 꿀려도 내 마음에 벨이 꿀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도 영혼들을 대하면 영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리고가 무너듯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어제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집에서 방송을 해도 못 나오는 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알려서 우리가 차가 가서 그들을 모셔와서 진료해서 모셔다 드리도록 그렇게까지도 배려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하냐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의료팀이 그런 생각까지 하냐고.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방송을 해서 나올 사람들은 솔직히 진료 안 해도 됩니다. 방송에서 그 소리 듣고 나올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진료해도 안 돼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송 소리를 듣고도 그 네 사람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나왔죠? 어제저녁에 교제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들고 나왔는데 그 중풍병자는 방송 소리를 들어도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그런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관심이 있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말 하지 않더라고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동네에 이렇게 청년들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혹시 여기서 뭐냐 방송 소리도 못 듣고 저 뭐냐 아프셔서 못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세요? 경로당에 어떤 그런데 있으시면 어디에 있다고 하면은 가셔서
네 사람이 가서 들것은 차지요. 차이다 모시고 오세요. 그 정도 배려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아멘.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6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주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구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